지난 53회 에피소드에 봤던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자세히 보시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이 하나 있습니다. 디팔팅 게이트에 설치되는 걸로 나와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도착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스마트폰이 하나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게 우리가 이제 코딩할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패신저 EX 돼 있죠. 패신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들을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에어라인 패신저, 에어라인 항공사, 그리고 출발 공항, 도착 공항, 보딩 타임, 게이트 도어,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있고 그다음에 scan the fingerprint, scan the face, weight, height. 그러니까 지문과 얼굴과 weight와 height입니다. 일단 스트링으로 뒀어요. 나중에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핑거프린트에 맞게끔 바이너리로 바꿔야겠죠. 일단은 스트링 두고 그다음에 체크해서 체크 디폴트 값은 다 false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스캔 핑거프린트를 스캔한 다음에 그것이 저장되어 있던 핑거프린트와 서로 일치하면은 디폴트 값이 false에서 true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저 들어와 보시면은 유저에 이렇게 필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핑거프린트와 페이스와 웨이트와 하이트가 추가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has one passenger 있고 그리고 many to many 에서 트랜잭션과 many to many 관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트랜잭션 모듈에 대해서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우리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트랜잭션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부분을 보죠.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는 뭐냐니까 유저의 각각 홍길동은 홍길동의 지문과 얼굴과 그리고 체중과 키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죠. 저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패신저 그래서 공항에서 스캔한 다음에 패신저의 이 등복 등록 정보를 이렇게 핑거프린트 값을 출력을 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지금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가 많아요. 많은데 요 부분 아직까지 필요 없으니까 빼놓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빼놓고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하는 게 스캔드 바이오 데이터, 스캔드 체인지셋이에요. 체인지셋을 이용을 해서 베리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베리데이션 하는데 기본적인 코드 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리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있죠? 바이오 데이터 스캔드 바이오에서 여기에 있는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가 보시면은 핑거프린트, 페이스, 웨이트, 하이트 넣고 그런 다음에 스캔한 값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개를 돌렸습니다. 보시면 라스트 쭉 넣었어요. 코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유저에 저장되어 있는 스캔 유저 그렇죠? 다시 유저 부분에 있는 여기 있는 핑거프린트 값, 페이스, 웨이트 값 등등 값이죠. 이 값과 그리고 공항에서 스캔한 값을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스캔한 값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 매칭을 한다. 매칭을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칭한다 그러면은 공항에서 스캔한 값으로 이전에 있던 유저에 저장되어 있던 이 값을 덮어쓰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values below will be updated every time 언제로 할까요? They are measured 할까요? They are measured. 그 병원에서 측정을 하든가 혹은 뭐 공항에서 측정을 하든가 어디서 측정을 하든 간에 새로이 측정할 때마다 새로이 측정된 값으로 여기 있는 값은 덮어 쓰도록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왜냐니까 10살짜리 어린이라고 합시다. 10살짜리 어린이는 11살 되고 12살 되고 13살 되면은 점점 체중도 늘어나고 키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니까 변화된 값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핑거프린터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10살짜리의 지문과 얘가 20살이 되었을 때 지문은 그 크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도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것으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S코드가 미완성 코드예요. 미완성 코드인데 이걸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그림에서 그럼 그렇다면 패신저의 지문과 얼굴과 신장 몸무게를 뭘로 측정하느냐? 스마트폰으로 하겠다는데, 그죠?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은 정말 구하기가 가장 간단한 첨단 기기잖아요. 첨단 기기로서 특히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디폴트 값으로 이용하는 것은 S20 플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S20 플러스 있습니다. S20 플러스는 이게 삼성에서 만든 새로운 갤럭시 폰이에요.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4월인데, 2020년 4월 기준으로서 카메라 성능이 가장 우수한 스마트폰이 바로 이 삼성 S20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모델로 해서 디폴트로 잡아서 구성을 할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상용 버전이 나오려면 앞으로 몇 개월 정도 더 작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몇 개월쯤 뒤에 2020년 하반기가 되겠죠? 2020년 하반기에 가장 대중적인 스마트폰은 대중적으로 쓸수 있는 스마트폰으로서 S20 플러스를 쓰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가 코딩하기에 따라서 입구에서 그러니까 디팔팅 게이트 입구에서 걸어오는 승객들이 10명이 걸어오던 20명이 걸어오던 그 20명 각각의 얼굴을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캐치해서 안면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지문을 스캔해서 지문이 그 스캔된 얼굴의 주인과 동일한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피사체의 크기와 무게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키와 몸무게도 측정하거나 추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S20 부분. S20 부분은 코드를 얘를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얘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자바로 관련되는 모듈을 코딩을 할 겁니다.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불러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할 거예요. 그래서 S20 플러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패신저에 들어있는 요 뭐예요? 요 펑션, 요거 완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직접 우리가 스캔을 지금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스캐너를 하나 상정을 해서 가상의 스캔에서 핑크프린트를 읽어드렸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핑크프린트와 서로 비교를 할 텐데, 일단은 바이너리 파일, 원래 핑크프린트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문자열을 주고, 임의의 문자열이 서로 일치하면 일치하는 걸로,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코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는 문자열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문의 이미지 파일, 그죠? 이미지 파일과 스캔된 이미지 파일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될 거예요. 그때는 머신러닝을 쓸 겁니다. 그 머신러닝 모듈을 쓸 것이고, 일단은 머신러닝 모듈을 쓸 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문자열, 그래서 홍길동의 지문, 홍길동의 얼굴, 이렇게 뭐 문자열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캔됐을 때도 뭐 홍길동의 얼굴, 이렇게 가상의 펑션을 구성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대로 코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